자, 여러분 올해도 헬스장 등록하셨죠? 근데 헬스장 등록하면 헬스장에 와서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처음 헬스장에 갔을 때 아, 헬스장에서 뭘 해야 될지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러닝머신부터 가죠. 그 러닝머신에서 러닝머신 걷다가 뭐 대충 이렇게 뭐 기구 한두 번 만져보다가 이렇게 집에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트레이너는 아니지만 만약에 저한테 누군가가 운동을 가르쳐 달라고 한다면, 운동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운동을 가르쳐 달라고 한다면 저는 운동을 이렇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헬스장에 오면 요즘 날씨가 춥기 때문에 몸이 꽁꽁 얼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항상 웜업을 할 때는 몸을 좀 빠른 속도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자켓 같은 걸 입고 하면 되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이런 자켓을 입고 웜업을 하는 편인데요. 이 옷은 베럴된 라이프라고 하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옷이 몸의 체온을 굉장히 빨리 올려주는 땀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저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헬스장에 오면 제일 첫 번째로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러닝머신이나 이런 스텝밀이 있으면 스텝밀 같은 걸 사용하거나 해서 체온을 올려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체온을 올려줌으로써 부상 예방도 하고 컨디션도 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할 때는 가급적이면 조금 빠른 속도로 한 10분 정도 숨이 가쁠 정도로 움직인다고 생각해서 하면 됩니다. 또 이제 헬스장에 저런 스텝밀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러닝머신을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러닝머신을 사용할 때는 경사를 줘서 경사를 최대한 높여서 걷곤 합니다. 경사를 높이고 속도를 어느 정도 빠른 걸음으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해서 몸에 열이 날 정도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빠른 속도로 걸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몸에 열이 났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헬스장에 가면 이런 밴드들이 하나씩 있어요. 이런 밴드가 없으면 인터넷에 풀업 밴드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밴드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저는 보통 초록색이나 보라색 정도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밴드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스트레칭을 한 10번 정도 해줍니다. 자, 다음 이제 하체 스트레칭 겸 하체 첫 번째 운동을 할 텐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구를 처음에 쓰기는 조금 두려워요. 어떻게 기구를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약간 기구 사용법이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보통 기구에는 이제 운동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헬스장에 가면 기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구석에 어디 박혀서 이런 밴드를 가지고 운동하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밴드를 아무데나 걸어도 상관없어요. 걸 때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걸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걸어주고 그리고 그 속으로 제가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얘를 엉덩이쯤에 걸어줍니다. 이렇게 엉덩이쯤에 밴드를 걸어주고 밴드가 땡땡하게 제 몸을 당길 정도로 뒤로 어느 정도 나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밴드를 이용해서 최대한 그냥 뒤로 이렇게 앉는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바로 스쿼트입니다. 이 밴드가 어차피 제 몸을 지지해주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조금 뒤로 주는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스쿼트라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이때 배에 힘을 주고 허리는 최대한 그냥 평평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허리를 꺾거나 굽히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냥 평평하게 배에 힘 준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스쿼트 동작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한 20개 정도, 20개씩 3세트 정도만 해주면 됩니다. 방금 이제 첫 번째 운동을 끝냈어요. 첫 번째 운동을 했으면 아,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운동은 이 밴드를 그대로 건 상태에서 아까와는 반대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이 밴드를 등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똑같이 골반 높이 정도의 밴드를 걸쳐줍니다. 그리고 이 밴드가 저를 당길 정도로 탱탱하게 앞으로 나간 다음에 여기서 조금 이렇게 앞으로 걸어나가서 이 밴드가 나를 당겨주는 그대로 엉덩이를 이렇게 쭉 빼줍니다. 빼줬다가 이 밴드를 다시 당긴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쭉 밀어주고 밴드가 가는 대로 뒤로 앞으로 쭉 둘, 뒤로, 쭉. 이때도 마찬가지로 배에 힘을 잡은 상태에서 배에 힘을 흡! 준 상태에서 계속 운동을 진행합니다. 뒤로 갔다가 올라와서 숨 쉬어주고 다시 뒤로 갔다가 올라와서 숨 쉬어주고 뒤로 갔다가 올라와서 숨 쉬어주고 이때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주저앉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 밴드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아니라 엉덩이가 뒤로 빠진다. 무릎은 이제 어느 정도 구부려 놓은 상태에서
무릎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뒤로 빠진다 생각하고 밴드를 앞으로 엉덩이가 뒤로 빠진다 생각했다가 밴드가 앞으로 엉덩이 뒤로 빠졌다가 밴드를 쪼으면서 앞으로 엉덩이를 뒤로 뺐다가 엉덩이를 쪼으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20개씩 3세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밴드를 가지고 풀업을 할 거예요. 풀업, 턱걸이. 밴드를 이렇게 풀업을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걸어줍니다. 걸어준 상태에서 발을 뭐 다 집어넣을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당긴 다음에 무릎 정도만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무릎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고 꼭 두 개 다 양말 다 집어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릎 하나 정도를 이렇게 집어넣고 적당히 넓게 적당한 넓이만큼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넓은 정도로 치고 이 밴드가 당겨주는 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 밴드로 몸이 다 올라가지 못해서 이만큼 올라가면 그냥 이 구간만 이렇게 반복하면서 점점 올라가려고 노력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턱걸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하고 한 3세트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턱걸이가 많이 힘드신 분들은 헬스장에 100% 있는 이 랩풀다운 머신, 랩풀다운이라고 부르는데 등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랩풀다운 머신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등 운동을 해주셔도 됩니다.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풀업보다는 랩풀다운을 좀 더 처음에는 추천하는 편입니다. 이 랩풀다운을 할 때는 팔로 당긴다는 생각이 아니고 등으로 당긴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팔은 고정을 시키고 팔꿈치가 뒤로 몸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팔꿈치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할 때는 그냥 반동을 최대한 쓰지 말고 반동을 쓴다는 말은 상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당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최대한 천천히 당기고 올려주고 당겨주고 풀어주고 당겨주고 풀어주고 당겨주고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3세트 15개에서 20개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운동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슴 운동 푸쉬업을 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푸쉬업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벤치에 가서 조금 더 편한 방법으로 푸쉬업을 해볼게요. 이때 팔을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고요. 이때 그냥 배에다 힘을 꽉 준 상태에서 허리를 꺾지 않고 배에 힘을 준 상태로 그대로 내려갔다가 올라가줍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가줍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가줍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가줍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가줍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진행을 하시고 이 푸쉬업이 쉬워지면 당연히 이제 이 벤치를 제거한 상태에서 푸쉬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내려갔다가 이렇게 이 푸쉬업도 한 3세트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첫 번째 밴드를 이용한 스쿼트, 다리 전진 운동을 했고 두 번째 밴드를 이용한 데드리프트, 몸 후면 전체의 운동을 했습니다. 세 번째 풀업, 밴드를 이용한 풀업 또는 랩풀다운으로 등 근육과 이두 근육을 사용했고 마지막으로 푸쉬업을 함으로써 가슴, 어깨, 삼두까지 모든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쉬운 도구로 굉장히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접근해야 운동을 오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막 기구를 사용하거나 무거운 바벨을 들고 운동을 하거나 이러면 운동이 너무 자칫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흔히 할 수 있고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해서 알려드렸고 이것을 이제 한 2주 정도 꾸준히 해주신 다음에 이제 헬스장에 어느 정도 오는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습관이 길러지면 그때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다른 운동을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영상이 반응이 좋다면 꾸준히 이런 이제 헬리미의 발전 과정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꼭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